1583년 5월 여진족 우두머리 니탕계는 2만 대군을 모아 조선의 동북 육진을 재차 공격했다. 조선군 수백 명이 종성으로 후퇴하자 여진족은 성의 사면을 포위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사람과 말로 채웠다. 충군기에 주림배를 채우려 강을 넘던 모습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만한 여진족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던가? 오랑캐 우두머리 니탕계의 수완이 실로 대단하다. 바닥에 물은 충분히 뿌려놔야 된다. 네! 오랑캐들 온다! 적들이 온다! 한 칼에 오랑캐 하나를 밴들 좋게 2만 번 휘저어야 하리라. 지금 믿을 것은 새로 손에 쥔 총통뿐이다. 최대한 끌어들여 일제히 방포한다. 내영이 떨어지기 전까지 불씨 하나 건들면 안 된다. 네! 예! 고개 숙이고 있어. 고개 숙여! 꽉 쥐고 끝까지 늘어보고 쏘는 거야. 네. 300보. 떨지 마. 200보. 100보. 기다려. 지금이다. 방포하라! 다시 장전! 더 빨리! 진지를 짧게 해라! 물! 왼쪽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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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시 장전! 화약 좀 가져와! 빨리! 빨리! 물! 대장병! 기다려. 방파라. 이 영상은 1583년 5월에 있었던 종성전투를 조선왕조 실록을 토대로 재현한 거야. 종성전투? 그런 전투도 있었어? 조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북방전쟁이었던 니탕계의 난의 여러 전투 중 하나지. 1583년 1월부터 7월까지 여진족 수장 니탕계를 주축으로 수많은 여진족들이 함경도 북쪽의 육진을 침입해 벌어진 반란인데, 1차로 육진의 동쪽 중심인 경원진을 공격했다가 조선군의 반격으로 한 발 물러서게 돼. 그 뒤로 2차로 공격한 곳이 바로 서쪽의 중심인 종성이지. 이 전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선판 알라모 전투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승전으로 마무리되었으니까 알라모와 끝은 좀 다르지만. 종성 전투도 이 피하 간의 병력 차이가 뭐 그쯤 됐다는 거지.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이곳의 병력은 갑사 12명에 정군 724명이라고 나와. 생각보다 크기가 작네. 험한 지역이라 사람을 많이 두기도 어렵고, 니탕계 난처럼 대규모 변란은 조선도 이게 처음 겪은 일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수천 명씩 배송을 하기는 어려웠겠지. 아무튼 800명이 채 못 되는 그런 곳을 2만 명이 공격했다. 아무리 수성전이라고 해도 근 20배 병력 차이를 극복해낸 걸 보니까 이 전투를 지휘한 장군의 역량이 진짜 훌륭했나 보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시 종성부사였던 유영립은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이라 피해를 축소보고하다 전쟁이 끝나고 탄핵까지 당했어. 그러니까 종성전투의 승리는 장수의 역량보다는 성벽과 총통의 의지에서 잘 싸워내서 얻어낸 결과로 봐야겠지. 최종적으로 전투를 끝낸 건 신립의 응원군, 그러니까 기병대들과 여진족 내부의 분열과 배반 덕분이라 볼 수 있어. 적들의 공격을 요새의 의지에 버텨내고 기병대가 오길 기다린다. 진짜 뭐 알라모라 비슷한 점이 많네. 그리고 병사 수도 적고 이 지휘관도 별로였다면 2만 여진족의 공세를 버틴 핵심은 바로 그 승자총통이다 이거지? 그렇지! 북병사의 서장에 오랑캐 무리가 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 일진 일퇴를 거듭할 때 아군은 사람 하나 없는 듯이 모두 성에 올라가 지키고만 있다가 오랑캐들이 앞다투어 성 아래로 몰려왔을 때를 이용하여 급히 총을 난사하여 철안이 비오듯 쏟아지니 오랑캐들이 모두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종송의 성벽을 넘지 못한 여진족들은 종송 근처에 방언부와 동광진도 두드려봤지만 역시나 성벽과 총통의 조합을 뚫지 못했어. 신립이 북변에서 공을 세운 것은 승자의 효력이 아닌 것이 없다. 신립이 조선 최고의 장군으로 인정받고 선조와 사돈까지 맺은 계기가 니탄계인 아니었잖아. 광해군 시절 기록이라고 해도 이 당시의 신립과 비견할 정도면 엄청난 호평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승자총통을 개발한 기술자는 포상 좀 받았겠는데? 승자총통 개발은 꽤 특이한 게 개발자가 거의 무관이야. 고병사 김지가 새로 만든 승자총통이 지금 북방의 사변에서 적을 물리칠 때 많은 힘이 되고 있으므로 상이 그에게 중직을 명하고 또 그의 아들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였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사후에라도 증직하거나 상을 주는 건 늘상 있는 일이지만 조선사를 통틀어서 화기 개발의 공로로 사후에 풍계가 오른 건 김지의 사례뿐일 거야. 사후에 추정했다면 이 김지라는 사람은 니탄계인 한 이전의 인물이었을 텐데 그러면 이 승자총통은 언제쯤 등장한 거야? 김지의 사망 시기나 승자총통의 개발 시기는 기록에 남은 게 없어. 다만 현재 남은 승자총통 중 총통에 새겨진 명문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승자총통은 1573년 제작품이거든. 늦어도 그때까지는 승자총통이 생산 중이었다고 봐야겠지. 니탄계인 아니 1583년도니까 대략 그 시기에 개발된 게 이 10년 후에 북방에서 주력으로 쓰였다는 말이네. 그치. 시대를 감안하더라도 이 조선이 상당히 빠르게 이 개발과 보급을 추진했는데? 니탄계인 한 당시에도 이미 육진에 배치돼 주력화기로 사용된 것 같고 이 성과에 고무받은 선조가 총통 증산을 명할 정도였지. 목에 명하여 하삼도에 있는 절해종을 거둬들여서 총통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불씨는 본시 자비심으로 은덕을 베푸는지라 머리와 눈까지 아끼지 않고 인명을 구한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변방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 그 종을 버려서 적국을 막는 것은 불씨의 소원일 것이다. 야, 종까지 녹여서 총통을 만들었네. 아, 진짜 부다 파이어구만. 이 정도로 지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성능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지. 승자 총통 개발자 김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이런 말까지 나와. 승자총 3000자루를 만들어 세 부대로 나눠 교대로 방포하면 천하를 횡횡하고 오랑캐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건 딱 3단 철포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저렇게 3단으로 운영했다는 기록은 아직 보이지 않아. 5단 오보나가의 3단 철포도 이 진위가 의심되고 있지 않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단순한 개발자의 호언장담 같아 보여. 좋게 보면 그만큼 성능에 자신이 있었다는 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기존 총통들과 승자 총통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컸나? 아니 뭐 그래봤자 탄환의 차이 아니야? 지난 시즌1 을묘외변편에서 화약무기를 쓰는 왜구들이 등장하자 조선은 명나라와 일본의 기술자들을 입수했다고 했잖아. 그랬지. 명나라에서는 철하나 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일본 쪽에서는 위력이 더 좋은 화약 제조법을 입수하고 말이야. 하지만 기존 총통에 접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잖아. 첫 번째로 화약의 양과 폭발력이 달라진다면 약통의 크기가 변해야 하고 두 번째로 화살 기술로 화살의 경로를 안정시키는 기존 총통과 다르게 이 철환을 발사하면 탄도를 안정시킬 수단도 필요하지. 이전까지 조선에서 사용하던 개인 화기형 총통들을 떠올려봐봐. 삼총통, 신제총통은 방패벽이나 목책, 밀집한 부대를 공격하기 좋은 큰 화살을 쐈지. 개인용으로는 사전총통, 팔전총통처럼 조그만 화살을 여러 발 쐈고 말이야. 거칠게 정리하자면 대물이냐 개인용이냐 뭐 그런 차이였겠지? 그렇지. 그리고 기존 총통들은 죄다 경목을 방향 맞춰 집어넣는 경목식 총통이라 장전도 느렸어. 그래서 승자총통은 처음부터 철안 발사에 맞춰서 경목과 다르게 철안을 물고 있을 수 있는 포격, 즉 진흙덩이를 사용해 장전하도록 설계했지. 잠깐, 이전에는 화약, 경목, 이 화살순으로 장전을 했는데 승자총통부터는 화약, 토격, 철환, 토격순이었다는 거네. 그렇지. 동그란 철환이 이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고 진흙에 파묻었다는 건 알겠는데 오히려 장전하는 절차는 더 늘었잖아. 이전의 경목은 구멍에 꼭 맞게 깎아야 하고 그걸 또 넣은 뒤에 망치나 돌로 꾹꾹 두들겨 넣어야 했는데 아니, 진흙은 쑥 밀어넣으면 밀봉까지 되니까 장전은 훨씬 빠르지. 오호. 또 경목을 깎을 필요 없이 적당한 찰기가 있는 흙이면 뭐든 쓸 수 있었거든. 결과적으로 장전 속도는 더 빨라졌다는 소리구만. 그리고 뭐 다른 특징은 없어?
실제 유물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크기 차이가 엄청나. 승자 총통은 길이가 50cm가 넘고 그 중에 총신에 해당하는 부리의 길이도 30cm 이상이야. 반대로 조선 초기에 쓰던 삼총통은 길이가 32cm에 부리 길이는 16.6cm야. 거의 두 배네? 이렇게 커진 이유가 있나? 만약 삼총통처럼 짧은 총열로 철안을 발사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아, 이게 총통은 강선이 없으니까 적절한 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 총열이 필요하다. 그렇지. 짧은 총열에서는 철안들이 대책 없이 확산되어 버리니까 승자 총통에서는 긴 총열을 쓴 거야. 그리고 늘어난 화약량의 폭발력을 최대한 철안에 전달하려면 총열이 길수록 유리했겠지. 아, 그러면 이 화약량도 많이 늘었어? 화약량도 늘었고 효율도 올라갔지. 화포식 언해를 보면 삼총통 혹은 주자총통은 철안 두 개를 장전하고 두 돈 다섯 푼의 화약을 썼는데 승자총통은 화약 한 양에 철안 15개를 넣고 쏜다고 나와있어. 대략 3-4배 정도 더 많은 화약을 쓰고 화력도 거의 8배를 끌어올린 거지. 위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겠는데? 기록에는 저 철안 15개가 거의 밀집된 상태로 600보, 최대 720m까지 날아갔다고 해. 이야! 물론 실제 유효 사거리는 150m 내외겠지만 그래도 삼총통 몇 자루 역할을 해낸 거지. 화살을 날리던 기존 총통을 대형 산탄총으로 변신시켰다는 소리네. 그것 말고도 화포식 언해를 보면 승자 총통도 벽을 깨는 용도로 피력 목전이라는 대형 화살을 썼던 것 같아. 결국 승자 총통은 밀집하는 적을 상대하거나 수성전에 완전히 뭐 최적이었겠네.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 용도의 최고라고 기록으로 남겨놨고 또 그렇게 사용했지. 승자 총통은 수전에 유리한데 모두가 외적들을 방어하기에 지극히 심요한 것들입니다. 성을 쌓을 때는 마땅히 포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제도는 웅성과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전면에 모두 구멍을 만들어 아래에는 천지연자 총통을 안치시키고 조금 위에는 승자 총통을 안치합니다. 이탄계의 난이나 임진왜란 때 수성전과 해전에서 잘 사용한 거 보면 이런 평가 자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개발자인 김지가 전라자수사와 경상병사를 모두 역임하면서 육군과 수군에 모두 경험이 있었지. 아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승자 총통이라 볼 수 있지. 이렇게 보면 조선도 나름대로 전쟁 대비를 하는 게 보이고 승자 총통도 개인이 쏠 수 있는 핸드캐논 중에서 가장 발전한 형태고,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너무 아쉬워. 여러모로 운이 나빴지. 승자 총통만 해도 총통 개발사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뀌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빛이 바래버린 거야. 2탄계의 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군의 결전병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10년 뒤 벌어질 임진왜란에서는 그 패러다임을 쫓아가지 못했지. 임진왜란 때 등장한 조총이 역사를 뒤바꿔 놨지. 200년 조선 총통의 역사가 변곡점을 맞이한 순간이야. 총통이 총으로의 진화를 고민하게 된 순간이지. 자, 그럼 인사할까? 저는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